서울 근교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김포시 여행 설명서. 놀면 뭐하니? 김포로 와. 그 중에 몇 군데 나와 같이 가볼까? 김포는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멋진 도시지. 김포국제조각공원. 통일을 테마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테마공원 김포국제조각공원은 조각미술 작품으로서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지오바니 안셀모 등 세계 유수의 미술가들이 모여 1998년에 처음 조성되었습니다. 자연과 예술, 인간이라는 이상적인 조화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예술작품과 대중이 만나는 자연예술공간이야. 문수산의 아름다운 휴양림 속에 설치된 다니엘 브렌의 세계적 조각가 14인과 국내 저명 작가 16인의 총 30점의 작품 속에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이 깃들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시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득 채워가시길 바래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평화, 생태, 미래를 주제로 한 평화생태 전시관과 북한을 최단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강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9월에 새롭게 개관했어. 전망대로 가는 길에 다섯 가지 주제 정원과 흔들다리로 이어지는 생태 탐방로에는 스카이 포레스트 가든, 야외 공연장을 보며 전망대로 갈 수 있어. 흐린 날이라 아쉽지만 저기 강 건너가 북한이라는 게 실감난다는 평화의 종을 타종해 볼까? 평화생태 전시관은 깔끔하고 많은 전시물과 영상 그래픽으로 표현한 전시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소나무 산책로는 지나온 세월을 느낄 만큼 웅장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이곳은 장릉, 제실, 연지, 저수지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어. 능으로 가는 길에 좌측으로 펼쳐지는 연꽃밭은 정말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연꽃밭의 연꽃을 보니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어. 부담없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도심 한가운데서 비밀의 정원 같은 이곳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었어. 맑은 하늘에 소나기를 맞으며 걸으니 상쾌함과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어. 이곳은 제실이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김포 아라마리나 요트. 그럼 이제 쉬어갈 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으로 가볼까?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과 심해공간으로 가족 연인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이곳은 루프탑 정원이야. 영상도 찍어보고 이쁜 꽃도 담아보고 즐거운 하루야. 쇼핑은 진리지. 너무 이쁘지? 쇼핑을 하니 기분도 업. 커피랑 아이스크림도 사고. 어? 너무 더워서 녹는다. 아라마리나 요트. 와우, 멋지다. 바람을 타고 돛을 움직여 강을 빠르게 내달리는 요트들이 한가득. 서울 근교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김포시 여행 설명서 잘 보셨나요? 김포였습니다. Peaceful, Eco-Cool, Wonderful, Beautiful, Hopeful, Joyful Life.